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우입니다. 최근 영등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의 뉴타운 있죠. 이쪽에 값이 상당히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인해서 희소가치가 높아진 새 아파트인데요. 자, 이 새 아파트로 인한 뉴타운 아파트 값이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서울 집값 상승세, 강남 4구나 마포, 뭐 용산, 이 성동구 등 인기 지역뿐만이 아니죠. 전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 꼭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행복 나침반의 정솔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날씨가 이제 추웠다, 이제 약간 풀렸다 그런 지금 11월달 날씨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도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부동산 좀 투자 못하시면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투자 잘하신 분들도 편하게 시청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또 속 시원하게 강력한 투자 포인트를 딱 집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솔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헤란로 오피스 밀집 지역인 삼성동에 위치해 9호선 삼성중앙역과 2호선 삼성역,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 동부가선도로 등으로의 진입도 수월한 곳인데요. 자, 이사님, 오피스 밀집 지역에 있으면 수요도 풍부하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 잡고 있는 삼성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직장 수요가 지금 풍부한 부분 플러스 앞으로도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서울 최대 컨벤션 센터라는 이 코엑스 버블에서 우측에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잠실 한강공원, 탄천 등 그런 편리 신설, 그다음 뭐
이 자연환경도 풍부한 부분 플러스 또 지역의 직가를 또 상승할 수 있는 뭐 희문고, 경기고 등 명문 학교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이 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공세권 오피스텔이라는 점도 자랑할 만한데요. 돌담길을 따라 펼쳐진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림공원은 도시 속의 소중한 휴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주거 쾌적성을 자랑하는 삼성동의 오피스텔. 직장인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 구성도 돋보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126세대로 이뤄진 오피스텔은 차별화된 설계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일반 도심의 오피스텔과 비교해 옆 건물과 동간 간격에 여유가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선정릉 조망과 도시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오피스텔 내부는 어떤가요? 네, 직장인 수요를 타겟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 역시 1인, 2인 가구에 맞춰서 최적화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 에어컨, 뭐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있는 거 플러스 또 이제 붙박이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풀 퍼니시 시스템도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분들 또 1인, 2인 가구 많은데 힘들게 뭐 짐을 다 옮기는 게 아니고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GBC와 광역교통인프라 개통계획, 영동대로 지하화를 통한 강남복합환승센터 준공계획,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등 수많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남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은 물론 교통허브로서의 가치는 강남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동의 개발이 가시화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발권과 인접해 소형 투자형 상품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이곳,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직장인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지금 으리으리한 이 회사들 건물들도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강남구 이 삼성동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곳인지 이 오피스텔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서울의 투자처, 최고의 투자처는 강남구에 위치한 바로 삼성동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 같은 경우는 2호선 선릉역과 삼성역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9호선 삼성중앙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뭐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20.64에서 20.94제곱으로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타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고요. 층수는 이제 지하부터 해서 지하 2층부터 해서 지상 16층으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월달 정도면 준공을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3억 2,800에서 3억 5,300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이 건물 특징을 좀 볼게요. 건물 특징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궁금하신 부분들을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관이나 내부 자재들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직접적으로 방문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사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 옵션 플러스 풀 퍼니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1인, 2인 가구 뭐 이용하는 분들, 직장인 수요 타겟에 딱 옷만 딱 갖고 와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지금 장비되어 있고요. 또 젊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각종 이제 보안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시스템을 해서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보안문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안에 뭐 에어컨, 그 다음에 뭐 붙박이장,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화장실 다 그냥 직장인에 지쳤을 때 딱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 즉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델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그 구조나 그런 부분들, 옵션들 뭐가 들어가는지 부분은 제가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전화 주신다고 하시면 또 모델하우스도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2월에 준공이 되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을 또 해주셨죠. 모델하우스 있다고 하니까 직접 체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풀 퍼니시드 시스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 이삿짐 뭐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야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이 아니라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 생활이 가능한, 바로 생활을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옵션들이 갖춰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건물 한번 살펴보셨는데 사실 입지나 호재거리가 더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강남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죠. 자, 강남의 삼성동입니다. 입지여건 어떻습니까? 네, 입지 2호선 딱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삼성역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또 선릉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측에 9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 부분 상당히 탄탄합니다. 2호선 선릉역과 삼성역을 모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 플러스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핵심 지역입니다. 자, 테헤날로 이 강남역부터 해서 삼성역까지 테헤날로 이 가로축에 업무 지구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한전부지 개발하면서 세로축이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지구의 핵심 노른자 땅에 오피스텔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플러스 기본적으로 지금 학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인근에 있습니다. 학군하고 1인 가구가 사는 오피스텔하고 상관관계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학군이 좋으면 안정적인 지역의 지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일대 안정적인 지가를 끌고 가는 이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강남의 이 우수한 학군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 우리 서울의 강남에 보통 도심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옆에는 선릉과 정릉이 바로 자리 잡고 있고 우측 잠시 종합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고 청담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 직장인 분들이 이제 주말이나 또는 저녁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흔히 말 녹지 공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뭐 탄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간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테헬란로 일대로 지금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삼성동 일대 오피스텔 인기가 있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향후에 이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23년도 지금 준공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이거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지금 저보다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삼성동 일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투자처 2019년도에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준공 시기 2020년도에 이 오피스텔 지어졌을 때 그 이후에는 더욱더 지금보다 기대 수익 이상의 상당한 메리트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이거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또 지금 뭐 영동대로 아까 복합 사업을 개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동대로 지금 복합 사업을 개발되는데 지금 영동대로 지금 복합 사업과 플러스 지금 우측에 잠실 운동장에 마이스 산업 지금 조성을 해서 지금 왼쪽에 삼성동과 우측에 이 잠실대 독지 복합적으로 묶어서 마이스 산업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부분 코엑스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이 일대 지가가 상당히 폭등했거든요. 근데 이 마이스 산업이 자리가 잡으면 상당히 더욱더 제2단계의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남권의 그 광역 복합 이 센터 지금 운영되는 부분들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 영동대 지하사업 즉 GTX A노선 신호선이 몰리면 직장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되고 플러스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들어오죠. 코엑스가 들어오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2019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동과 2022년도 2023년도의 삼성동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즉 일자리 우리 흔히 말하는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도 이 바로 이제 추진되는 부분도 삼성역을 또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이 담아했을 때는 지금 현재 테헬란로 일자리 업무지에 향후에 영동대로 지하사업과 삼성역 일대 개발되면서 가로축 세로축이 교차하는 지역 바로 이 삼성역 일대 투자 포인트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은 집값이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곳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사람들이 쉬기 좋은 곳도 집값이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라는 거죠. 지금 뭐 직주 근접 좋죠. 학군에다가 녹지 환경까지 좋으니까 완벽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개발호재는 뭐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 강남권에 정말 강남의 스케일에 걸맞은 그런 국지가 개발호재들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텔 이제 가격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상당히 지금 저렴합니다. 제가 뭐 지금 방송 말씀드린 부분인데 삼성도 좀 알아보신 분들은 지금 5억대에 우리 흔히 말하는 좀 빌라가 7억, 8억으로 지금 가격이 폭등하는 부분을 뭐 기사를 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삼성동 지역인데요. 강남권 삼성동 오피스텔 가격 3억대입니다. 즉 강남에서 4억 이하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요. 3억 2,800만 원부터 타임에 따라서 조금씩 크고 좀 더 뭐 향이 좋은 지역은 3억 5,300까지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세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인근 시세 같은 경우가 이제 2억 6,200에서 2억 8,200입니다. 다만 이 삼성동 일대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인 수요가 지금 뭐 논현동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양재로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궁 시기 때는 예상 임대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 원일 때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신용도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출을 이용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 부분도 좋고 또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연동된 지하 사업이 들어오는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실제 투자금액 6,600에서 뭐 1억 3,200 정도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 하면 삼성동일 때 강남 투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투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부분들은 또 전화 주신다고 하면 또 친절하게 모델하우스 입지 현장 그다음 방송에 다뤄지지 못한 그 더 굵직한 그런 개발 호재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텔 만나보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정설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자,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이 강남에서 이제는 강서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강서라고 하면은 뭐 서울에서도 자치구 중에 손꼽히는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등촌동의 다세대입니다. 자, 그럼 개요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단지형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5호선 발산역입니다. 발산역이 이제 마곡을 시작하는 이 발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곡 업무지하고 그냥 붙어 있다. 직접 근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9층짜리 건물 두 개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준공은 2019년 11월 달 말에 바로 이제 뭐 몇 주 안 됐습니다. 2주 정도 됐습니다. 준공이 이제 완료되어서 이제 뭐 임차인들도 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 뭐 또는 실거주 있는 분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이 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장산이나 그쪽 일대도 지금 3억 돌파했는데 아직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2억 9,300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좀 잡아주시죠. 네. 두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조감도로 가봤는데 이게 지금 건물 두 개 동으로 되어 있고 뭐 1층에는 상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1월 달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외관, 내부 뭐 향 그런 거 그다음에 역에서 진짜 3분 거리인지 눈으로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뭐 구중이라는 건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다양한 호수들 뭐 타입들 뭐 막히지 않는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 있습니다. 바로 발산역 왼쪽이 바로 마곡 업무지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산역에서 업무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직장과 주거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들 직접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 마곡의 지역의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개발지였죠. 마곡의 업무지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왼쪽 김포공항이라는 국제적 관문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상암이라는 그런 미디어 지금 그룹이 잡혀 있고, 그다음 우측에 이제 목동 재건축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곡 일대 개발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향후에 목동 재건축이 이제 뭐 진행된 다음에 이주 수요까지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030 서울 플랜의 플랜, 즉 2030년도 서울 기본 계획의 광역 중심으로 마곡이 탈바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 중심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위상이 상당히 잠실과 동급으로 광역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 강서가 이제 향후에 잠실의 모습을 좀 눈여겨보신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지구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지금 방송 뭐 지도 보시다시피 1지구는 업무지입니다. 그다음에 2지구가 1지구는 주거지역이고 2지구가 업무지구고 3지구가 녹지지구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주거 위주의 개발이 아닙니다. 여기는 업무 위주의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는 부족하고 업무 수요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교를 해보면 뭐 판교하고 우리 마곡 일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판교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 9만 명이라고 하면 마곡은 16만 5천 명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거 인구수는 뭐 판교는 8만 7천 명 정도가 주거 인구라면 마곡은 3만 4천 명밖에 주거 인구가 없습니다. 즉 이 수많은 직장인들은 바로 인근이나 또는 멀리 출퇴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전세 상승하면 당연히 매가는 오르겠죠.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서구 지금 중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도 지금 현재 이제 중공업지역 지금 계획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중공업지역 지금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CJ 가양부지가 이제 1조 500억원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건설하고 현대건설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일대 50% 이상 업무 시설로 오피스 시설로 이제 개발되면 바로 이 등촌동 바로 위가 가양도 CJ 부지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양동 일대 뭐 염창동, 등촌동 중공업적 즉 강서의 새로운 실리콘 밸리가 탄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공업일 때는 과연 이 용적률로 높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업무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휘사는 세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저부터 5년 이상 지났을 때는 마곡일 때 지금 가격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 사시는 게 적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적 개발 계획하는 것도 한번 뭐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대기업들 굵직한 우리 연구 단지들 거의 뭐 한 상당히 부분 들어옵니다. 현재 뭐 지금 들어온 기업들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LG에서 들어오는 사이언스파크입니다. LG 전자도 들어왔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LG 계열사들이 지금 상당히 입주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LG 사이언스파크가 한번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작년 말 들어왔을 때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상당한 이 임대 수요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이 때는 이대서울병원도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대서울병원에 들어오면서 이 간호사 플러스 또 이 병원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임차 수요가 확대되고 즉 직장인이 많아지는 지역엔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임장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큰 대규모 개발지가 바로 마곡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지 공간도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타닉 공원, 서울 식물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식물원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바로 등촌동은 바로 이 발산역 기준으로 발산택지 개발지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측에 명동 외곽이 있기 때문에 학군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발산동 일대는 강서의 대치동이라 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외고 인근 학원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 발산 택지 개발 지구까지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등촌동 발산동 일대 가치와 업무지 그다음에 개발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공업 지역을 나의 한강변 개발되는 부분들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보신다고 하면 향후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신축이라는 거죠. 지금 몇 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중에서도 럭키 7층까지 올라가시는 곳입니다. 아, 주변에 입지와 호재 뭐 저희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10수만 명이 일하러 들어가는 이 마곡을 끼고 있다는 거죠. 이 직주 근접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직주 동일 수준까지 가는 곳인데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시는 강서구 등촌동 이 주택의 가격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가격적인 부분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돈이 많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 망설이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현장이 가장 적기의 물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등촌동 다세주택입니다. 마곡 업무지 바로 발산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는 업무지가 붙어있는 바로 현장인데 단지형 다세주택인데 가격은 2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2억 9천 3백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맞춰지는 시세가 2억 6천 3백에 맞춰지고 있고 임대 확정된 집도 있습니다. 즉 3천만 원 투자로 업무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즉 인근 지역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등촌역이나 염창역 일대도 지금 한 거의 한 2억 9천에서 3억 돌파했고 영등포 일대는 거의 이제 3억 중반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3천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 3억을 투자해서 내가 1억을 버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3천만 투자해서 3천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적게 투자해야지 레버리지 효과, 즉 우리가 내 손님 만약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에 있기 때문에 내 자산가치 투자금에 3천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전세 2억 6,300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 투자할 경우에는 3천만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이다 월 85만 원 정도 나오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개인 신용도 따로 다르고 뭐 다 주택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 실제적인 투자금의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9,100만 원으로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격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부분들 또는 다른 뭐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궁금하신 분들 전화 또 주신다 하면 또 친절하게 제가 또 직접적으로 또 상담도 도와드리고 현장도 직접 보여드리고 뭐 마곡 일대 업무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서구 등촌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솔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계속 접수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54번으로 서울전화 2128-8554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는데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 갖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